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제가 경낙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낙구 안에는 일본 그 자살 특공대라고 하는 가미카제 대원들이 활용했던 제로센 그 비행기를 그거를 미술 작품으로 형상화해 놓은 그 이 비행기 골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경낙구 바로 이 앞에서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 그 폭격이 들어갔죠. 상하이 폭격과 그 다음 난징으로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서 난징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난징 그 대학살을 추념하는 그런 행사도 연례적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주 올레길에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그 평화를 그 갈구하는 그런 여러 그 진짜 국내외 관광객들, 그 다음 시민, 학생들이 이 현장에 찾아와서 여기 와서 이제 참배도 하고 추념도 하는데, 이렇게 소원을 적어 놓은 리본들을 다 달아서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거기 교사 학생들이 왔었는데, 여수에 있는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참배하고 그다음 이렇게 소원 리본을 달고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아름다운 평화를 진짜 추구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안에 모양이라든지 옆에 돌아가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당시 이 전투기나 폭격기,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그 상하이 폭격 이후에는 이 오오무라 비행대대가 여기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상하이로 옮겨가면서부터는 1940년대 이후에는 여기가 연습용 비행기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연습용 비행기 가운데 뭐 주민들 증언에는 아카톰보라고 그 빨간 잠자리 모양의 그런 쌍엽기가 많이 여기 경납이 됐었다 그러는데, 194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당시 그 상당히 지금의 그 어떤 토목공법 못지않은 그런 시설로 단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위에 그 덮개 위에는 그 잔디를 일부러 깔아가지고 위에서 그 미군 폭격기나 이런 전투기들이 봤을 때 이게 구조물이지 구조물로 보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그 은폐 위장하는 그런 그 식으로 잔디를 깔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건 더 저기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비행장의 건설이랄까, 그 다음에 알로름의 그 갱도 굴을 파고, 또 송악산의 해안에도 그 다음 중어리에도 굴을 많이 팠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경납구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그 또 알뜰 비행장 또 그 활주로 만드는 과정에 거기 그 제주 사람들 태역이라 그러는데 그 잔디를 깔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주민들이 대거 그 노역 동원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